대검찰청이 MBC에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 스스로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대뜸 MBC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검은 MBC 보도 직후 언급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나는 아니라고 부인한 만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MBC 측에 공문을 보내 녹음 파일과 촬영물, 녹취록 등을 제공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쪽이 MBC인데 MBC에서 아무것도 안 보내주면 밖에서는 무책임하게 의혹만 제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의혹 대상자로 지목받고 있는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한 MBC 측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첫 보도 직후 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부인한 만큼 채널A에서 해결할 문제지 검찰 차원에서 추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채널A에 의해 이름이 언급된 만큼 강제적 방법으로 검사장과 해당 기자와의 통화 기록을 제출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검은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대검의 느림보 조사에 결국 법무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채널A 측이 아니라는데요. 수준으로 올라온 대검 보고서를 보고 검찰 고위 관계자의 비위 여부와 진상 확인 결과를 신속히 보고하라고 문건으로 거듭 지시했다. 검찰 피해 당사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방송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고소해서 정식 수사를 하면 된다. 아니면 인지수사를 벌여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살펴본 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채널A는 문닫을 위기다. 검찰 또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체 수준의 물갈이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최측근 간부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박건식 MBC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에서 흘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유시스의 경우 기사 제목이 MBC는 녹음 파일 등 제출하라는 명령주였다고 지적했다. 박 PD는 언론들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검찰이 언론사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촬영물, 녹취록 등을 몽땅 내놓으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저런 기사를 썼다고 비판하며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을 확보하면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기밀 누설, 협박, 변호사법 위반 등 많은 범죄 혐의가 들어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는 국민들일 경우 용의자가 부인하면 조사를 하지 않던가라며 특권이 쩐다고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는 간첩을 조작하고 M1 사람 유서대필범으로 몰아도 금융사기범들을 못 본 채 해도 검찰이 지금처럼 욕먹지는 않았다며 검찰 탓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검찰 모습을 되짚었다. 하지만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확실히 독립하여 위상을 높이자마자 그 권위는 오히려 땅에 떨어졌다며 검찰이 지독하게 편파적인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우영 교수는 그러면서 권위의 기반은 신뢰이다. 신뢰 없이 드러내는 위세는 오만방자이자 폭력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